또 먹으려 했는데. 다른 누나가 오늘 다 오셨습니다. 주변 스태프들 떨고 있는데 스태프들을 위해서 떡 구워 먹으려고. 카타 마시면 진짜 맛있다. 마시멜로보다 달달한 두분을 보니까 제 마음이 더 달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식같이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잘하니까 와, 나 이렇게는 처음 먹어봐, 진짜. 여기서 컨트롤 못하고 기사 나게 한 거 다들 탓이야. 내가 못 참아서 그런 사진 찍힌 건데? 내 탓이야. 차은세 현장에서 나온 내 목걸이 누가 놔둔 줄 알았어? 누구냐? 현장에 네 목걸이를 놔뒀는데도 그래야지 알리바이가 확실하다. 공범이 있거나 살인교사를 한 것 같다. 아, 이거 까먹었다. 그게 사실 뭐 예상 가능한 어떤 느낌의 그게 있다가 또 가져가는 것보다는 네. 근데 정원이가 이제 나한테 딱 마음을 뭔가 열은 거야 지금 막 네. 하는데 거기서 내가 막 이게 막 나도 터질 것 같아 막 하다가 돌아보고 그렇죠. 서로 이 관계가 이 거리가 좀 긴장되잖아. 둘이 이런 적이 없거든. 딱 아무도 없는 이곳에 둘이 아 무슨 말인지 확 와요. 네. 저거는 그때까지도 눈에는 이미 마음이 있지만 주저주저 할 거란 말이지. 과정을 하다가 태원도 막 그렇게 안 와도 될 것 같다. 나중에 투샷에서는 그 감정을 표현하면 이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대사를 계속 봤는데 사실 이 대사가 있죠. 어떻게 보면 태원이를 거의 못 참게 만드는 대사예요. 반어법을 생각하면 난 지금 너가 너무 좋은데 너무 참는 거야. 참는 건 널 그만큼 좋아한다는 얘기잖아. 태원도 막 하는 성격은 아닌데 이 상황에서는 자기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네. 나 진짜 그렇다고 그거 보냈어. 이게 터치는 게 나 너무 싫어. 그거 꼭 눌렀는데 죽으려면 나 어떻게 살았는지. 마음이 저린. 아 뭐야. 오늘 키스신이 있으신데? 감, 감깨져 진짜. 나 우리 팀 때문에 키스신. 네. 나 이렇게 키스신 찍는데 정말 이렇게 설레어하는 스태프 처음 봤어 진짜. 너무 설레어하니까 내가 웃겨가지고 미칠 것 같아. 감독님 제일 좋아해. 어? 오. 깜짝이야. 야, 느낌 달라. 느낌 달라. 되게 되게 부드럽게 안았어 나. 엄마? 진짜 잠깐만 이러면 멈추고 나도 한번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렇게 그냥 아예 이 정도 들어갔다가 여기서 둘이 가까이 딱 해서 계속 서로 이 주저주저하는 이게 진짜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뒤두르면 이거야. 네. 다가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나 몸을 한번 약간 이렇게 한번 잡는다. 어, 그 딱 여기서 네, 서로 그 정도. 여기서 미세한 그걸 다 보여줘야 돼 그냥. 가까웠을 때 그때서. 그럼 맛있어. 그럼 볼까? 그럼 내가 여기서 하는데. 네? 얘가 이렇게 했잖아. 난 나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치, 안 보면 너무 당하는 느낌이지. 가시오. 만약에 그냥 찾자면 아까 여기 좀 가려서 아쉬운 것과 이렇게 하시다가 돌렸을 때 좀 덜 돌리면 더 돌려서 덜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도 똑같이 각으로 해주면 딱 어울릴 텐데 더 돌려가지고
네. 나 기억이 안 나요. 안녕하세요. 자, 들릴게요. 네. 자, 갈게요. 둘. 자, 들었어요? 하이. 하이. 큐. 오케이요.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맞다, 이거 좀 바로 딱 잡고. 잠시만. 일단 뭐 또 때렸어? 근데 뭐 어떻게? 들고 갑니다. 저거 치고 한 번 더, 형이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막을게. 그리고 눈치 봐주고. 네. 어, 그래. 네. 그래서 하고 때렸잖아요. 네. 나는 태연이는 여기 사실 싸우러 온 건 아니야. 그러니까 두 대 때리고 걸려고 하는 거 한 번 더 때리면 그때 반격할 수 있어. 잠시만요. 여기 허파는 원래 연결이야. 뭘 그만해. 멈춤할 때 보면 되니까. 이것도 그럼 이것도 태연이가 저기 보이는 동안 좀 멈춤 한 다음에 이 핸드폰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을 제가 만들고 있는 게 너무 어색하거든요. 네. 얘가 멈추는 말도 저는 그러니까 바로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머리 안테 목 졸린 상태에서 보고. 아 이건 너무 형이 나를 하는 작업. 예, 너무 에로틱하고 여기서 형이 일어나려고 그럴 때 팔하고 예 그러고 이제 발 이렇게. 예. 오케이요. 오케이요. 여기 갈게요. 이따가 동선을 그때 여기 올 때 여기가 더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무슨 여기까지 안 갈 안 갈까 봐요. 네. 이 정도 와서 그 핸드폰 어디 있을 거예요? 멈춰 있어. 항상 여기다 주네. 이제 알아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네. 불러줘. 처음으로. 내 생일날 선물이 있네. 벗기고. 빵! 뭐 해서 찢어버릴 거야. 왜 타야 붙어요? 이렇게 안 돼요? 어떻게 불러? 어떻게 한, 한쪽 잡고 풀면 풀려. 이쪽. 아. 풀려. 확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풀렸다가 여기로. 그냥 들어가면 어때?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괜찮네. 아 더 나 진짜 야, 긴장돼요. 아니 이렇게 막 들어갔어. 어. 들어가 들어가는 데에서 딱 하는 게 낫잖아. 네, 네. 그때 아 좀 감독님. 아 진짜. 여기까지 돌아. 아, 확실하게 찍어주면 어떨지. 찍어주면 이쪽 어떻게? 유인형은 더 초라해지지 않을까? 이 사람, 이 관계는 그 정도로 이게 젠틀해서 끝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썩은 표정하고 있는데 막 들이대는 느낌에서 미안해, 미안해 이 감정보다는 받아주는, 오, 이건 진짜 완전 우리 결혼까지 가게, 완전 받아주네 하는데 아, 진짜. 그래서 이게 더, 데미지가 더 올 것 같은데. 오늘 내 생일인 거 알아? 한 번만 더 거부해봐. 컷이요!
미안하다.